아, 일단 저는 덱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덱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데, 왜 바람, 물, 암흑 맞나요? 빛, 뭐 이렇게 있겠죠? 대충 알아들으세요. 알죠? 이거 왜안 쓰냐? 일단 첫 번째, 드래곤이 있습니다. 우리 드래곤. 성장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들고 돈도 정말 많이 들죠? 요거 지금 이제 저 23레벨인데 예,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150만 원 들어요. 150만 22레벨에서 23렙 가는데 150만이라는 엄청난 금화가 들고, 그 다음에 육성을 해야 이 스킬이 레벨업이 됩니다. 우리 돌파 같은 느낌이에요. 이 육성을 하려면 이 드래곤의 이 보석이 필요해요. 이름이 뭐죠? 영혼석이 필요합니다. 영혼석이. 어스 드래곤의 영혼석. 드래곤의 영혼석이 필요한데, 이 영혼석을 얻기 힘들다. 이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얻기 쉬운 수급처는 바로 시장이죠. 시장. 여기서는 뭐,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또 많이 얻는 게 메카보스예요, 메카보스. 메카보스에서 나오는 게 근데,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메카보스는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뭐다? 나오는 어떤 종류도 네 가지겠다. 일단은 바람은 여기서만 얻을 수 있어요. 어디냐면 윈드 드래곤의 영혼석은 투기장에서 얻어요. 그리고 암흑과 빛은 요거는 일단 알부터가 문제예요. 알이 어디서 나오냐면 VIP에서 나옵니다. 요거부터 문제야. 얘는 영혼석이 문제였는데, 얘는 아예 시작부터가 문제야. 알을 까야지 드래곤 시작할 거 아니야. 보시면 이 VIP 상점이라고 있죠? 일단, VIP 15일 때, 여기 상점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드래곤 알을 얻습니다. 어둠의 드래곤 알을 얻어요. 어둠인가? 근데 그러면 빛은 어디서 얻냐면, 15레벨이 된 다음에 VIP 상점이 되면은, 요렇게. 드래곤 알을 VIP 15회, 15가 된 이후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또 VIP 점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15가 끝이 아니라 15로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쌓은 다음에 이걸 구매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과금의 끝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빛과 어둠은 이 드래곤의 영혼석을 어디서 나오는지도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메카보스잖아. 아무래도 시장에서 얻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빛과 어둠은. 아직 제가 빛과 어둠이 알이 없어가지고 아예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과금이죠. 사실 지금 도전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요거고. 그 다음에 영령이 아직 완전히 아직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벤트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벤트 혹은 스페셜 딜로만 나와요. 스페셜 꼭 구매해서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스페셜로 나오는 거는 람세스와, 그리고 람세스 초반에 나오죠. 람세스와 그다음에 그 뭡니까, 찰스 대제인데요. 이 찰스 대제가 나오기 때문에 돼지 덱을 바로 꿀수 있는 겁니다. 돼지 덱의 이제 핵심은 찰스와 알렉산더인데, 둘다 지금 얻을 수 있는 완전히 딱 구성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일단 뭐이 대지에서도 일단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게 아라시가 있죠. 아라시가 이제 원거리 대지인데, 얘는 일단은 최강 영주 이벤트를 통해서 나온 거고. 이게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히미코, 어둠, 그리고 지그브리트, 이런 애들이 다 지금 히나의 룰렛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 빛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왕쿠카파. 어둠이, 사실 지금 얻을 수 있는 어둠 영령은 생각해보면 이 바토리 백작부인. 얘는 이제 VIP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 뽑을 수 있는데, 얘네는 이제 다 이벤트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바람도 똑같이 이벤트로 나와요. 이벤트로 나오는 이제 핵심 영령들이 이벤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강 영주라든지, 디도는 뭐 물이지만, 일단 물은 어느 정도 뿌릴 수 있는, 뭐 멀린이라든지, 아틸라라든지, 뭐 하랄 3세라든지, 그런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영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덱을 꾸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시장이죠. 시장에서만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일주일 보상인가요? 일주일 보상에서 여기에서 이성계나 진시황 둘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시황을 뽑으면 이제 바람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람을 구성을 한다면 버티나요? 못 버티는 것 같아. 지금 제노비아 뒤질라 그래. 제발 힘내. 네 분 걸렸죠? 좋아요. 아, 안 돼. 아, 죽었다. 아, 이게 돌파를 좀 더 해줘야 돼, 이게. 이게 찰스가 돌파가 되고 안 되고 좀 큰 것 같아. 이 보호막이 좀 세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자동 없이. 초반에 자동 없이 가면 좀 해볼만 하더라고. 스킬 안 빠지면 돼. 이걸 내가 좀 선택을 해주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제노비아랑 이런 애들은 좀 써줘요. 버프를 좀 쌓아주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를 안 써주는 거지. 그럼 얘네를 쌓을 수 있단 말이야. 셋을 스킬 같은 건 계속 해줘. 딜러들 스킬 안 써가지고 이걸 계속 쌓아주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자동 눌러줍니다. 왜 자동이 이때는 중요하냐, 왜 쓰냐. 이때는 내 손가락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동은 무조건 빨라. 빨리빨리 써주자고. 타이밍 좋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좀 잘 싸우는 것 같죠. 일단 2만 대 17,000 이거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제어기만 잘 안 걸린다면 충분히 할만하다 이거지. 자, 이것이 이제 반자동 효과. 잠깐만, 제노비아가 또 피가 약간 부족한데. 제노비아가 찰스가 스킬 쓰고. 좋아요. 일단은 왜 이렇게 안 죽냐. 알렉산더 앞에 있는 거 하나 컷. 가다미 오케이. 찰스 보호막 썼고요. 자, 이렇게 자동과 반자동의 차이. 적당한 자동은 중요하죠. 좋았어. 이게 이제 드래곤 스킬이 중요해. 돼지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중요한 게, 돼지는 이제 스턴을 걸어버려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애들은 스턴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스턴을 버리게 되는 거야.